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는 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8절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9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변, 오늘 여러분 9가지 은사가 주어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주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셔서 내 성격도 바꿔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벌써 먼 거리를 바다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입니다. 24절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한 바다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몰아칠 때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를 맴돌고 있는 찬 기류가 부딪히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돌풍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어도 흔들려서 계속 쓰러집니다. 서로 붙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내 가정이 오늘 바로 배를 타고 가는 바다 가운데 있던 그런 가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인가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은 사람들입니다. 열두 제자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서시려고 일꾼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 서시려고 택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린 택함 받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속에 오늘 그 배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 같은 내 가정 항상 흔들립니다. 잠시도 안정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현기증을 느낍니다. 구토정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식구를 붙들어줘도 같이 쓰러집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택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고난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다른 가정은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왜 사업이 내 몸이 왜 이렇게 하는 병들었습니까? 주님 이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오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봐라.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듯이 너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일꾼 삼으셨는데 나를 택해주셨는데 나를 하나님 사명자 되게 만드셨는데 나 서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수수방관하실까요? 왜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바람에 파도가 거슬려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도 칠 같은 어둠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경이라 말은 한밤중 중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서 나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내가 도와주려고 오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은 내게 고난이요 이 시험은 고통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그 시험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무엇이건 완전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축복하기 위한 성경교름으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리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신다면 내게 어떤 시험이 지금 와 있습니까?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성경 말씀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너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 너 마음의 어려움도 내가 알고 있어.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는데 내가 너를 왜 모르겠니?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시련을 허락한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고난인 같은데 그런데 불행은 아니에요. 축복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백세 난 아들의 이삭을 주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너 모리아산에 너 아들 독자 이삭 갖다 바쳐 번제로 드려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내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면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무엇을 명하라 합니까? 주님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나는 반드시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리를 발을 딛는 순간에 그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가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물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께로 간다는 말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다른 걸 지금 시선을 딴 데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베드로 시야 속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람을 보고. 여기 보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향해서 오직 베드로의 시야 속에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 신앙은 반드시 늪 속에 물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반드시 도저히 어떻게 내가 중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주님이 행해 주세요. 저는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구약으로 옮겨가면 민수기 13장 33절과 민수기 14장 9절을 대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13장 33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음같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아낙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돌아갑시다. 40년 전에 떠나봤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두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12명 속에서 같이 40일 동안 생활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반드시 저기 들어가면 우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나눠져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10명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개가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불평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정도는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전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곤충 한 마리 곤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안악이란 거인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 오늘 복음적으로 이 시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앞에
선 다윗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이 약 1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은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군사들을 전부 동원시켰는데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사울왕이 입고 있는 성경 강조합니다.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옷이 누구 옷인가요? 사울왕 옷입니다. 노트구를 씌웠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노트구를 썼고 그리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사울왕 옷입니다. 갑옷을 입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왕 모습이에요. 속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옷을 입고 움직이니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벗어 젖혔습니다. 벗어 던지고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 앞에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왕이 입혀준 옷, 이 왕의 옷, 남들 볼 때는 이 왕의 옷은 어떤 신분을 말합니까? 왕의 신분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나가서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 명예를 봅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새두가라 할지라도 당신 몸에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살려낼 수 없습니다. 명예는 못 살립니다. 세상 재벌이라고 자랑해야 분들 이 땅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다윗은 그 옷 다 벗어버립니다. 거창스럽습니다. 자기 본래 모습 그대로 목동의 모습,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명예 옷 걸치지 않아도, 세상 어떤 권세 옷을 걸치지 않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 가지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의 골리앗, 오늘 질병의 골리앗, 오늘 내 가지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골리앗, 이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은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실까요? 이 사건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도 그 말씀 믿고 걸었더니 바다를 걷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다 속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니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뱀 리워드 야단 바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 마귀가 바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밟으셨습니다. 누구를 밟은 겁니까? 사단 마귀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도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사단마귀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 쫓겨나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거품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명예가 영원합니까?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세상에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7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대적이 누굽니까?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들. 때로는 가난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사방에서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이요 너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대적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그리할 때 성령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입이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투성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동행하시고 천국에도 동행하시고 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다시는 슬픈 일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절대 이단영한테 넘어가지 말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지 말고 오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환경 보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지적합니다. 너 믿음이 적은 자구나. 그리고 너는 의심하는 자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네가 그 파도를 밟을 수가 있는데 네가 환경 바라보니까 네가 빠져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결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따라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거쳐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 군데 옮겨가면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 사람 바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빈배를 타셔서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고란당하는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빈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그 배를 타시면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배는 전부 다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배에서 육지에 묶인 거 풀어라. 묶인 줄을 풀라는 겁니다. 배의 목적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묶인 것을 푸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오시면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묶인 것 다 풀어주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빈배가 만선이 되고 오늘 시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의 그 배 타시면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은 금물입니다. 결코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을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시간 고난당하는 여러분 현장에 주님 오늘 본문 말씀같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따라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범사의 주의 형통함이 함께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